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차에서 찍은 어떤 브이로그 같은 거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타는 차가 볼보 자동차예요. 제가 볼보를 타는 걸 알고 볼보 자동차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며? 이렇게 해야지 요즘 사람이라고 하던데. 요즘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 캠페인을 저희 노필터TV에 통해서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볼보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자동차 브랜드의 철학이 첫 번째가 안전인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볼보가 안전이라는 그 가치를 사람에서 지구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줬어요. 짠! 볼보에서 요즘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의 어떤 그런 슬로건 같은 건가 봐요. 볼보 자동차 광고 나올 때도 Be Better 막 이렇게 나오잖아. 발음 괜찮았어요? Be Better. 예, 그 영국식 발음은요. 아,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드렸어요. 첫 번째 캔은 백두산의 마지막 아이스 큐브입니다.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자연. 이대로 2040년이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백두산의 설경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켜주세요. 백두산 하면 굉장히 설경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흰 설경을 보여주던 그 백두산이 1988년 여름부터는 이런 천지의 어떤 골짜기와 그늘진 곳들에 쌓여있는 이 눈들이 완전히 녹기 시작했다고 해요.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에 우리 되게 직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녹다 보면 진짜 그 영화 워터월드라고 아시죠? 이 영화가 그 해수면 상승으로 돼가지고 진짜 인간이 살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섬 같은 데서 그렇게 막 되게 척박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영화거든요. 2050년에는 신우나 이런 친구들은 20대, 30대니까 한참 때란 말이에요. 정말 매드맥스를 살아야 되고 정말 워터월드를 살아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죠.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거 같다. 분유통이 원래 이렇게 밀봉돼서 포장되어 있거든. 이렇게 하니까 아 숟가락이야 이렇게. 아 귀엽다. 숟가락 포크. 어 거북이. 아 이거 젓가락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캠핑 갈 때 진짜 좋겠다, 그죠? 언니 젓가락이 아니네요. 아 그렇네. 아 젓가락이 아니네. 얘는 젓가락 쓸 사람 쓰는 건가 봐. 어, 쓸 사람은 이걸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프라우들리 캐링 마이 온 커트럴리. 아, 이 정도는 뭐 파파고 없이 돼요. 자랑스러운 나만의 커트럴리를 가지고 다님. 이거 아니야? 그쵸? 두 번째 캔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마지막 노랫소리.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자연. 이대로 2040년이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제주의 남방 큰 돌고래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켜주세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그 제주 연안에서 한 100여 마리 정도 살고 있는 지금 약간 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약간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돌고래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운데 얘네가 자꾸 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6월 30일에 제주 조천서 남방 큰 돌고래 사체 발견. 6월 26일에 죽은 새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 7월 28일에 남방 큰 돌고래 사체 제주 한림 해상서 발견. 8월 2일 제주 연안서 멸종 위기 중 남방 큰 돌고래 사체 발견. 이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서 이거나 하나는 플라스틱을 먹어서라고 하네요.
그 비닐봉지를 우리가 쓰는 시간이 25분 정도래요, 평균. 근데 걔네가 다 썩어서 없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00년. 너무 비효율적이죠, 진짜.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커트롤인데 이번에는 블루. 이 컬러도 예쁘다, 그쵸? 세 번째 캔은요, 진해의 마지막 벚꽃.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자연, 이대로 2040년이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진해의 벚꽃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켜주세요. 이 벚꽃이 일정 기간 동안 추위를 확 겪어야지 이렇게 만개하는 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꽃이래요. 근데 이대로 점점 겨울이 따뜻해지면 이런 남쪽 지역은 더 이상 벚꽃을 볼 수 없게 된다고 해요. 봄에 이렇게 꽃이 펴서 봄이 온 것을 알고, 또 가을에 단풍이 져서 가을이 온 것을 알고, 또 겨울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서 겨울이 온 것을 알고, 이런 걸 느끼는 거가 삶에서 되게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2050년에는 우리가 완전히 아열대로 진입을 한대요. 소나무도 우리나라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 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런 책인데 제가 언제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그 10대 환경운동가 이야기예요. 16살 된 스웨덴에 살고 있는 그레타 튠베리라고. 그레타는 자기의 미래가 너무 깜깜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닥친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학교를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되게 대단한 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시위 중에서 가장 큰 시위를 이 친구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아, 이 환경 문제가 너무 크고 아, 내가 뭘 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 16살짜리 아이, 얘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나보다도 어린 그런 아이였는데 얘가 이렇게 큰 움직임을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캠페인에 함께 하기로 결정한 또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기업들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이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기후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기업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 캠페인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캠페인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볼보자동차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도 친환경 실천을 도울 수 있다 그 서약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비배럴 키트를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신우랑 엄마가 약속할게요. 신우랑 엄마랑 약속해. 이거 신우 밖에 나들이 갈 때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신우 포크 사용할 일 있으면 만들면 되겠다, 그치? 다녀요. 자, 이준이 포크. 와. 좋지. 암. 음식은 남기지 않아요. 신아, 음식 왜 남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쓰레기 날아가 돼. 어, 맞아. 음식은 남기지 않아요. 음식물은 남기지 않아요.
남는 플라스크는 빼면 됩니다. 맞아요. 종이컵 말고 개인컵을 사서 꺼내서 먹으세요. 봐봐요. 그거 개인컵인지 보여주세요. 여기 이름 써져 있는 거 보여주세요. 최신도. 개인컵이에요? 네. 짠! 짠! 이준이도 신우도 개인컵에 마셔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접는 거야. 다져. 신우는 시구, 신우 수건을 가지고 다녀요. 아, 그거 신우 수건이야? 가방 속에 넣는 거야? 멋지다. 이준이도 이준이 수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오징어 주세요. 네, 여기다 넣어주세요. 뭐라고? 감사합니다. 수업 한 반이랑 예. 오이 두 개 주세요. 예. 여기다 주세요. 어디? 여기다가. 오이 두 개. 오이 두 개? 네. 네. 신우랑 엄마가 약속할게요. 꼭 약속해.